술이 달인입니다.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늘 연락은 지금 오후에 왔어요. 지금 오후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고압 세척을 해야 될것 같고, 스프링 작업을 그동안 계속 했대요. 4개월마다 한 번씩. 3호, 4호 라인인데, 욕실하고 싱크대하고 해서 쭉 나가요. 나가는데, 아무튼 세대에서도 막히기도 했고, 지금 내시경 넣어보니까 메인에서 나가는 쪽에서도 많이 막혔더라고요, 기름이. 기존에 이제 스프링 작업으로만 했대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샷부트로 좀 작업해주고, 아무튼, 고압세척 양쪽에서 한번 넣어주고, 저 정화조도 내시경 넣어보니까 꽉 차있어서, 저것도 한번 끄집어 내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수배관 맨홀. 여긴 정화조. 일단은 작업을 여기서 고압세척 먼저 하고, 보다시피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기름 차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먼저 하고, 예. 먼저 작업을 해. 그 막힌 구간을, 막힌 구간.
혹시 욕실 세면대에 물 틀어놓으셨으면 틀어놓으셔도 돼요. 예, 예, 빨래 나오게. 테르까지 갔구나. 요거 샤프트 요거 빨간색 보이시죠? 예. 저 집에서 넣은 거 봐. 예, 예.
노즐. 이렇게 끝. 3m 정도만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맞다, 그 고객님. 네. 그 제 그 장비에 들어가는 물 있잖아, 수도꼭지. 네. 그 물 잠궈 주셔도 돼요. 아, 예. 예. 백 다 조금 돼가지고. 그래서 3m 맞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 3m. 여기까지 15m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뺄게요, 이제. 빼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쪽 2, 3 라인, 아 1, 2 라인. 저쪽 가면 1, 2 라인. 여기가 이제 아까 거기 그 여기 사무실. 아까 여기 길이 다 가득했던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아까 거기서부터 막혔었어요. 여기부터는 배관이 구배가 안 좋은 구간. 여기서 산소 쪽으로 많이 막혀요, 이제. 여기서. 왜냐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예, 네, 여기서 좀 막히고, 보시다시피, 배관에 기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고객님께. 여기. 딱 여기. 자, 보시면, 아까 중간쯤에 물나던데, 여기. 여기 요 배관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싱크대 배관. 아. 저쪽 뒤로 돌아갔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막히니까, 여기서 막히게 되면은, 이제 1, 2, 9, 1, 2, 5까지 이제 같이 막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무 욕실하고 싱크대하고 고객님 싱크대하고. 아, 예. 예. 가운데까지 기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제 마지막 끌어낼 거고요. 네, 저쪽 정화줄도 한번 끌어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나오면서 한번 끄집어낼 거예요. 됐습니다. 동배관. 예.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뭐, 안 봐도 뭐 악취죠, 그냥. 기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기 할 때는 간치수를 좀 봐야 돼요. 저희 뭐 이런 거 좀 세균 때문에. 네. 아, 아까 처음에 봤어야 되는데, 진짜 깨끗했던. 이렇게 배관에 물이 차 있어도 구배가 안 좋은 게 여기 찌꺼기 쌓이는 거예요. 깨끗하네. 사진 좀 찍어놔. 이따가 끝에까지 가볼게요. 그러면은 거기 끝에가 안 좋아요. 저쪽 1, 2호실이 안 좋아요. 거기가. 아, 1, 2호실이요? 예, 그쪽이 배관이 안 좋아요. 상태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나온 데가 처음에 여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기 4호실 뚱배가 나오는 거고. 아니, 사무실이죠? 네, 여기가? 사무실. 네, 사무실. 가요. 그럼 여기서 지금 꺾이는 지점이 아까 다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찌꺼기 다 봤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물 내리면 네. 고객님 때 한번 내려보고 아, 한번 전화만 해볼게요. 네. 여기가 고객님 때일 거예요. 네. 나오죠? 예예. 예. 여기가 엄마 지금 안에 있었지? 있었죠? 예, 예. 바로 예.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쪽 건너가는 거예요. 1, 2호 라인으로 쭉 이제 고객님께 지불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압을 땡긴 거고 나중에 이제 물 내리면 찰 거예요 아마. 여기서 계속 차 있었죠. 이제 차죠. 여기부터 이제 숙변이 쌓이는 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숙변이 쌓이는 거. 숙변. 찌꺼기들이 여기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안 내려가고 화장지를 묻듯이 버리면 여기 이렇게 안 내려가고 쌓이는 거예요. 아 근데 저번에도 보니까 네. 화장지를 묻듯이 엄청 많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쌓이는 거예요. 그건 천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 리지드라는 회사는 설비로 한 50년 역사가 가진 회사예요. 분명히 나 이런 일 없어요. 아니 이거 좋진 않으시고 어떻게 한 일주일 됐는데 네.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지만 한 일주일 됐는데 오늘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다행이다. 네.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서 서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한동안 오래 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작업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